안녕하세요. 또치아 마이콜 또치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낮에 이렇게 와 봤습니다. 자,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선 낮에 흉가를 여기저기 훑어보고 추후에 밤에 다시 들려보는 거예요. 낮하고 밤하고 기운이 어떤가 한번 우리가 알아보는 거지. 헤헤, 괜찮죠? 에? 괜찮하죠? 자, 우선 빨리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고! 2021년 12월 1일 스타트 고! 공고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람이 가자! 와, 날씨가 상당히 춥네요. 와, 이거는 문짝이 떨어져 나가버렸네. 우선 저기부터 한번 들어가 보고 여기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저기는 출입문이 보이는데 여기는 출입문이 앞에가 뭐가 막혀 있어. 와, 위에 천장 봐야. 천장이 다 떨어졌네. 가봅시다. 고. 여기 정문을 두고 이쪽에 나무, 여기도 나무.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글재라인. 뭐야? 설마 이리 들어가야 돼? 유리 다 빼니까 문이 열려있네. 위에가 떨어졌네. 내려왔네. 학교를 디모델링을 뭘 했네. 이런 거는 교회에서 쓰는 그런 의자잖아요.
여기는 이 꼬리가 방송을 왔던 장소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를 올 때 여기에 대해서 잠깐 좀 물어봤었거든. 근데 학교를 기도원으로 뭐 그렇게 한 것 같다 하더라고. 맞네. 지금 시간이 아까 내가 이 4시 조금 넘어서 도착을 했었는데 해가 빨리 졌네. 지금 현재 안에는 어두워요. 우자. 네. 영상에서는 밝게 보일 거예요. 그것이 이제 카메라 성능이 좋은 게 그래서 이게 밝게 보이거든요. 며칠 전에 제가 찍었던 거 영상은 어저께 올라갔었는데 거기 콘도이 예, 콘도 그때 낮에 갔을 때는 특별한 뭔 기운 자체는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가 이걸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뭔가 지금 기운 자체가 엄청 약하게 있기는 있어요. 지금 현재 말로 좀 표현을 하자면은 머물렀던 흔적이라고 해야 될까? 그 기운이 남아있는 거 보니까 다시 올 것 같아. 여기로 역시 나는 음악에 소질이 있어. 뭐야? 이 꼬리에 나 누구 갔나? 자두? 근데 희한하게 이 놔둔 자리만 뭐가 굉장히 이 꼬리에 나 누구 간 것 같은데? 사탕을 놔뒀다. 그럼 이 꼴이 혹시 구신 자체를 다이어린 그런 구신을 봤을까? 내가 거기까지는 안 물어봤거든. 어떤 귀신이 존재하냐, 어떤 귀신을 봤냐. 왜냐? 그걸 다 알고 가면은 뭔가 막상 모르고 가서 다가선 거랑 알고 가서 다가선 거랑 느낌 자체가 틀리거든. 이해했죠? 그래서 그건 물어보지는 않았어. 그냥 여기 출입문이 어떻게 들어가냐. 그냥 그런 정도? 여기는 나중에 밤에 오면은 뭔가 있긴 있겠다, 야. 아. 뒤쪽 산 쪽에서 넘어오네. 뭐가요? 이 기운 자체가 이 산에서 이쪽 건물로 물 흐르듯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 지금 이렇게. 이렇게. 내가 봤을 때 이쪽에 뭐 묘가 있을 수도 있겠네. 묘. 아. 뭐야? 뭔 낯이 떨어져 있냐?
다시 떨어져 있냐? 방금 전에 뭐지? 자, 우선 저쪽으로 나가 봅시다. 식당 같은 좀 그런 맛이라네. 와, 지금 안에가 와 진짜 많이 어두운데. 카메라 잘 버텨주네. 문 열지 마세요. 고장. 꼭 해보고 싶더라, 근데. 고장이네. 열지 마세요. 안 열려요. 와, 입이 얼어. 휘파람도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아니, 휘파람 불어갖고, 혹시나, 꾼시들 나올까? 이거 한번 불어볼라 했더만. 여기도 뭔가 놀다간 그런 게 있네. 여기도. 혹시 시청하신 우와 잠깐만요. 우와 와 따 분위기. 와 이게 이콜이나 나나 이렇게 촬영하다 하는 도중에 이게 내려앉아볼 수가 있거든. 이제 저거 내려앉으면 바로 기절이지 죽지.
시청하신 분들 중에 노치야 너가 가면은 너무 현상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재미가 없더라. 예, 저는 제가 가면 현상이 잘 안 나오긴 해요. 예, 맞습니다. 제 기운 때문에 그런 이유가 좀 많이 크죠. 근데 저는 이 코리가 생방송 때 담지 못했던 그 현장의 그 분위기를 저는 담는 그런 역할입니다. 아셨죠? 간간이 예, 저도 레전드 한 번씩 나오긴 해요. 와야야. 우와. 와, 또 여기도 완전히 더 무너지게 생겼네. 와, 이거 가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와, 진짜 여기는 다음에 제가 또 올 거예요, 여기를. 그때는 밤 영상으로, 예, 밤또치로 찾아뵐 거예요. 뭔가 나올 것 같아, 그때. 안 나올 수도 있지만이. 그만큼 여기가 뭔가 기운이 다른 데보다 특별하다는 좀 그런 얘기를 제가 해주고 싶어요. 안 나올 수도 있고. 잠깐 너 뒤에 뭐가 잠깐 뭐 빼꼼한 것 같은데? 주위에서 맴도네. 뭐가 있긴 있네. 어디 숨은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낮이라고 해가지고 귀신이 존재 안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귀신들은 좀비가 아니거든. 밤에만 활동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저 어디 있어? 매콤매콤한 거. 이게 누가 오니까 주위에서 있다가 이제 뭔가 하고 이러고 와봤는 겁네. 다음에 여기 한번 밤에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또치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